샤니똥! 아이고 샤니똥! 아이고 아빠가 샤니똥이를 불렀어. 그리고 시에로 오늘 배웠어. 흥분해서 싸우기는. 오늘은 뭘 할 것이냐? 이 새끼들. 야, 너무 과격하게 싸운다. 지금은 애들이 발톱이 좀 길러가지고 전체 발톱을 좀 깎을 거예요. 발톱을 기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들끼리 투닥할 때 다칠 수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뻐해 주다가도 애들이 이렇게 핥힐 수가 있기 때문에 발톱을 깎아줘야 됩니다. 12년차 남깁사가 쓰는 발톱깎기. 발톱 아이들 다 깎을게요. 그럼 샤넬이부터. 아이고 기분 좋아. 내가 발톱 1등으로 깎을 거라고. 발톱 깎자. 자, 전 발톱 깎을 때 이 자세를 유지해요. 자, 딱 이렇게 꼬리를 무릎 사이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럼 애들이 엉덩이를 잘 못 움직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고요. 발톱을 이렇게 꺼냅니다.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발톱이 나와요. 핑크색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살이거든요. 발톱 살. 사람도 이 손톱 살 자르면은 난리 나잖아요. 피 나오고. 그러니까 요거 건들지 않게 조금 여유 있게 한 요 정도? 보여드리면 한 요 정도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여기도, 아이고 날카롭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깎을 때는 정확하게 잰 다음에 한 번에 쫙 눌러요. 이렇게. 서서히 누르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바스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맞다치면 한 번에 촥 과감하게 여기도 촥. 샤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항이 없는 편이에요. 고양이들에 따라서 반항이 심한 애들이 있거든요. 반항이 심한 애들을 하는 방법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따 샤넬은 빨리 끝내고. 아이고 시어려워. 아빠 이뻐해 주는 줄 알았는데 발톱 깎이고 있다옹. 끝. 아이고 샤니롱이 샤니롱이 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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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니롱이. 아이고 다음 옆에 대기 보면 이번 앙주. 치지 마. 앙주도. 앙주도 좀 반응이 뭐 덜한 편이죠. 보는 건 체념하는 표정 보이시나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세. 이것도 언제가 끝날 것. 어차피 반항해봐야 다 깎일 거. 잠깐 참겠다오. 하지만 서러우니까 계속 울긴 해야겠다. 응? 앙주의 기분이 좋아? 벌써 골골골골 하고 있네. 아이고. 아이 얘 골골골골 하는 걸로 들이나. 기분 나쁜 으르렁이었다. 앙주도 굉장히 반항이 없어요. 이렇게 좀 울긴 해도. 가자, 앉아. 자, 궁디팡팡. 자, 3번 타자는 꽃짱. 자, 아, 꽃짱 오늘따라 반항이 좀 있네. 이렇게 꼬리를 집어넣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꼬리를 집어넣는 거는 엉덩이 조금이라도 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뭐 저는 이렇게 하는데 각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뭐 점점 스피디하게 하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끝내야 얘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아이고 진짜 뒷받침 많이 할 때
야,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보다 아이들에 따라 좀 다른데 말을 해주면 긴장을 좀 푸는 녀석들이 있고 말을 안 해야 좀 빨리 좀 덜 반항한 일이 있어요. 그거 잘 봐서 이제 성격에 따라서 표시해야 합니다. 끝장. 나 이거는 자 끝났고 다음은 루니야. 우리 집 애들은 다들 착해서 루니야. 얘들 발톱 깎자. 아이고 루나도 발톱이 꽤 길구만. 아 루니야. 루나는 지도 말이 많은 대신에 이렇게 말 걸어주는 걸 조금 더 긴장을 통해서 아이고 누가 보면 거의 잡는 줄 알겠다. 어디 숨겨 애를 만지나. 루나도 고기 팡팡 한번 하고 자 신나나. 아이고 루니야. 자 그럼 다음은 시에롱 옆에 기다리고 있네요. 시에라. 시에리의 특징은 이 발톱 깎는 저의 모습을 자꾸 아이컨택을 해요. 내가 지켜보겠어. 시에롱. 알았어. 이제 발작 시작인가? 반항 시작이야? 시에롱? 시롱. 알았어. 티벌마, 티벌마, 티벌마 해야 돼, 시롱. 지면 안 돼요. 시롱. 하자. 좀 더 하자. 뒷발톱만 하면 돼. 뒷발톱만. 뒷발톱만 하면 돼, 시롱. 끝났다 시롱. 끝났어 시롱. 빨리 벗어나고 싶다. 아이고 기분 좋아. 애들이 궁디팡팡해지면은 애들이 궁디팡팡해지면은 흥분해서 잘 놀아요. 그럼 다음은 띠러링. 우리 띠얼. 아까 그 웃음이 뭐야? 띠얼. 자 띠얼이죠. 지금 발톱이 길진 않은 상태거든요. 띠얼이가 우리 집의 궁디반장이라서 자주자주 좀 깎아주는 편입니다. 다른 애들이 비해서. 으짜. 으짜. 띠야, 띠야. 띠어리도 궁디팡팡 맞자. 거시러. 짤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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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려. 자, 우리 막둥이 인짤미씨. 짤려. 가만히 좀 있어봐. 아빠가 잽싸이 깎을게. 어이, 조금 짧을 거야. 큰일 날 거야. 소라 이 녀석 움직여서
괜찮지? 어, 괜찮네. 아, enjoy me. Enjoy me. 알았어. 인절미 성질 있는 고양이야. 한 마리 고양이도 취급해달라고. 더 이상 아낑이가 아니라. 흐르렁대는 것만 있어. 잠깐만 있어봐. 자, 앞발 다 깎았다. 뒷발 차, 뒷발 차, 뒷발 차례. 뒷발 차례. 오케이. 인절미. 아빠가 인절미 발톱 깎아야 돼. 이제 발톱 깎아야 길 길고양이가 아니라 집고양이지. 난 길고양이 할 거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이 자세 하면 이렇게 못 깎게 되니까 내렸다가 다시 올립니다. 오케이. 점미 점미. 인절미. 자. 지금 좀 반응이 계속. 인절미. 짱이야. 이 녀석 반응이 오늘따라 좀 심한데. 자, 그럼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립니다. 자, 이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길 수가 없겠대. 자,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립니다. 짜미. 어디 아빠 손에다 아빠 얼굴에 손을 올리려고. 이 아빠 건방지. 아빠 뭐야? 응? 짜미. 자, 아자, 아자. 자, 많이 흥분했으니까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립니다. 자, 짜미. 아, 지금 엄청 기분 나쁘네. 꼬리 흔드는 거 봐. 네 건방지. 아빠 뭐야, 짜미. 아, 이 녀석. 어, 피는 안 났지만 많이 긁혔어요. 이렇게 반항이 심한 아이들은 억지로 막 하려면 안 돼요, 사실. 근데 지금 좀, 짜미야. 아이고, 짜미야. 다시 하자. 아이고, 우리 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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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친하잖아. 아빠 엄청 좋아하잖아. 발톱 좀더 같이 깎아야지. 응? 이거 치우라고. 우리 짱이야. 자, 자, 자. 이거 억지로 잡으려면 안 돼요. 이거 순간, 이거 발광할 때는 이게 살짝 힘을 놔줘야 됩니다. 그리고 슬쩍 다시 원래 자세로. 그래서, 인절미, 그럴 거야. 제가 화내고 제가 흥분하면 얘들도 화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같이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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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야. 이제 사긴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최대한 이뻐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자, 짜미야. 아, 이미 엄청 싫어하고 있어. 사실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나중에 깎일게. 이런 사실 원래 나중에 깎이는 게 맞는데. 아, 짜미야. 너 그럴 거야. 아, 엄청 생기 난다. 아빠가, 집사줄제에 무험하게, 야옹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짜냐? 아이고, 아빠 알았어. 알았게, 알았게, 알았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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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냐? 아, 입이 다물지 않는다, 분노 때문에. 밑장으로 씨. 아이고, 알았어, 나중에 하자. 제가 졌어요. 이거는, 더 하면은, 이, 발톱 깎기에 대해서 더 거부반응이 일으킬 거기 때문에 한 10분 있으면 까먹어요. 그때 다시 하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는 햄버거. 아이고, 지나가다 잡히는구만. 아, 이것도 반항이 보통이 아닌데. 햄버거 가자. 왜 이렇게 반항이 없지? 오늘따라 우리 햄버거. 시작할 거야 이제. 오, 행복이 발톱 상당히 긴데? 안 그래도 서열 최하인데 발톱 이렇게 짧게 깎아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사나? 이자 눈 씻기. 일로 와. 응? 햄버거.
이것 좀 떼고. 하트 꽉자. 오른손 발톱이 길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 방금. 이렇게 이렇게 한 턴 넘기면은 또 이렇게 한동안 남전해요. 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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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하죠. 평소에 이 정도까지 얌전하지 않은데 오늘 다 얌전하네요. 행복해. 자 그러면은 배치기 공연 한번 보여주고 끝내자. 자. 햄버거 하나 둘 셋 넷 뚱뚱 따다 뚱뚱 따다 뚱뚱 따다 뚱뚱. 굴욕적이야. 아이고 굴욕적인 배치기다. 아이고 뚱뚱 따다 뚱뚱 후 후. 알았어. 그럼 다음 아이는 아이고 에리. 애도 가자, 빨리 가자. 애도 반항이 없는 편이라. 하나, 둘, 셋. 정확하게 가까이 합니다. 아이고 예리 바람도 없고 착해. 자 우리 블리스 이 녀석은 쪼만해가지고 작은 아이들이 발톱이 더 빨리 날카로워지거든요. 그게 반항도 심해서 빨리 깎아야 돼요. 한번 발작이 지키면 진짜 온 사방 긁어대거든요. 이 녀석은 뒷발부터 해야겠다. 뒷발차기가 심하니까. 아이고 누가 블리스 보고 난리친다 했나. 이렇게 얌전한데. 어?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얌전하지? 오늘 기분이 되게 좋나? 블리스 끝나고 술을 안 줄거나. 이렇게 발톱 깎기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끝난 다음에 보상으로 추루 같은 거 주면은 애들이 좀 더 얌전해질 수 있어요. 있죠. 여기까지 하고. 아이고 아이고. 내려가자. 아, 짬이야 뒷발. 뒷발 이제 여기만 깎으면 돼요. 왼쪽 뒷발만 깎으면 돼서 빨리 깎고 짤며도 내려가서 놀자. 어? 좀 자세 좋다. 그러니까 이쪽 볼트 이거 하나 바꿔자. 으차 오케이 끝. 끝났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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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아이고 짜며 자 그럼 다음 녀석은 노랑띠요. 다음은 우리 노랑띠요.
끝났다. 벌써 흥분해서 뭔가 싫어하는 걸 하겠구나. 눈치는 빨라가지고. 올라오자, 아무런. 이자 아무런 캐냈다. 시꺼매가지고 밤에는 어디 숨었는지 찾을 수도 없어. 자, 아무릉이도 발톱 깎자. 이렇게 싫어 맨날. 자, 막상 잡히면 얌전하죠. 마지막 한쪽 발만 가끔 뵌다. 얼굴 이렇게 쑤셔박는 고양이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까망뼈고 하나는 노랑뼈예요. 하나는 한시에 태어난 형제죠. 자, 그럼 14마리 고양이 발톱 깎기. 인접이가 먹는 거 아니야. 14마리의 고양이 발톱을 다 깎았습니다. 발톱은 대충 이만큼 나왔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